아, 배터리가 없네? 잠깐! 카리스마 있어. 안녕하세요. 이써입니다. 삼성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갤럭시를 잘 만들고 있고 최근 보면 PC 쪽의 입지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 게이밍 모니터, 게이밍 노트북 오디세이 같은 제품들을 보면 말이죠. 근데 이번에 삼성은 특별한 시장을 만들어 가려는 것이 바로 갤럭시 북입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10 발표 당시 갤럭시 북 S라는 것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갤럭시의 이름을 달고 출시한 노트북은 처음인 것이죠. 첫 번째로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대중적인 노트북에 비해 굉장히 얇고 가볍습니다. 한 달 넘게 사용하면서 정말 예쁘고 잘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얇은 것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직히 무게는 경량화된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아쉬웠는데 노트북 9이나 그랜 같은 경우에는 가벼움을 위해 마그네슘 합금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좀 부족해요. 하지만 갤럭시 북 S에서 사용한 소재는 키보드 위쪽에는 마그네슘 합금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알루미늄을 사용했기 때문에 되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흔히 경량화된 노트북에서 보이는 그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단자는 왼쪽에 이어폰 잭과 USB 타입C, 오른쪽에 USB 타입C 포트 한 개가 있고 하단에 이런 슬롯이 있는데 이것을 열어보면 이렇게 마이크로 SD와 U10을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이것도 편했던 게 따로 핀을 찌르지 않아도 슬라이딩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좋았어요. 뒷판에 고무 패드가 4개 있고 상판에는 왼쪽 삼성 로고를 제외하고는 되게 진짜 깔끔하게 그 알루미늄의 디자인을 잘 살렸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쓰면서 디스플레이가 꽤 좋다라고 느꼈는데 갤럭시북 S는 13.3인치 FHD 해상도를 탑재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터치 스크린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터치도 꽤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키보드도 꽤 괜찮았습니다. 간혹 스트로크의 길이가 짧아서 누르는 느낌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은 좀 아쉬울 수도 있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괜찮았어요. 밑에 있는 터치패드 또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제스처도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뭐 확대, 축소나 스크롤 모두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아쉬운 건 키보드에서 LED 백라이트가 나온다고 하지만 이게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최대 밝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키보드 백라이트가 많이 약한 것은 아쉽습니다. 키보드 오른쪽 위에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 전원 버튼은 지문 인식과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윈도우를 로그인할 때 지문 인식과 동시에 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화면 터치 스크린이 가능하고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이는데 이 노트북의 만족감이 높다 보니까 힌지가 180도로 넘어가고 또 펜을 지원했으면 만족감이 더욱 컸지 않을까 싶어요. 간혹 힌지가 약한 노트북들은 타이핑했을 때 화면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는데 갤럭시 북 S는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잘 잡아줬습니다. 디자인은 첫인상부터 지금까지 진짜 만족스러워요. 바디를 알루미늄으로 사용하고 얇기 때문에 예뻐 보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갤럭시 북 S의 장점이라면 LTE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세서를 퀄컴 스냅드래곤 8CX와 모뎀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갤럭시북 S 자체가 LTE를 지원해요. 여기서 U10을 넣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데이터 무제한 U10을 넣어놨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굳이 와이파이를 연결하지 않고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면 다양한 환경에서도 인터넷을 연결해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게 가장 좋았어요. 예를 들어 카페를 가서 뭐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우야... 물론 이건 무료로 사용할 순 없지만 제가 이전에 무조건 아이패드는 셀룰러로 사야 하는 이유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통신사의 요금제를 잘 살펴보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데이터 쉐어링 유심을 넣어서 공짜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장점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42Wh를 탑재했고 충전을 할 때의 편의성도 좋았는데 갤럭시 노트10에서 사용할 수 있는 25W 충전기가 기본 구성품이기 때문에 노트10이나 USB Type-C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충전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해보니 노트북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배터리 타임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것도 환경에 따라 어떠한 작업을 하냐에 따라서 배터리 타임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지금 보면 배터리가 57% 정도 남았는데 간단한 작업을 한다면 남은 시간이 대략 9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사용해보니까 진짜 이만큼 오래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노트북들과 비교했을 때는 진짜 배터리가 오래 가는 편이에요. 유튜브 영상을 테스트해보니까 약 15시간 볼 수 있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문서 작업을 하면서 사용하니까 사실 한번 충전으로도 며칠을 쓸 수 있을 만큼
진짜 배터리 타임은 오래 갔습니다. 특히 윈도우를 ARM 프로세서에 맞춰 설계를 해서인지 PC를 끄고 켜는 개념이 아니라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화면을 덮고 사용할 때는 다시 화면을 열면 바로 실행돼서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봐요. 지금 덮었다가 바로 열어도 바로 화면이 뜨고 바로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한 달 넘게 쓰면서 한 두세 번 정도 껐나 그럴 거예요. 충전 속도도 테스트해보니까 약 2시간 30분이 걸렸으며 대부분 인터넷이나 문서 작업만 한다면 한 번 충전으로도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ARM 기반의 윈도우 10입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예전부터 준비해오던 것인데 이제서야 좀 쓸만해지게 출시를 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ARM 프로세서를 사용한 서피스 프로 X를 발표했고 애플 또한 ARM 기반의 맥을 개발 중이라는 것을 보면 점점 더 이쪽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ARM 기반의 윈도우 10은 얼핏 보기에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윈도우 10과 큰 차이 없어 보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윈도우 10 프로그램도 돌릴 수 있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어요. 예를 들어 ARM으로 포팅된 프로그램은 엄청 빠르게 돌아가고 32비트 프로그램은 에뮬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느립니다. 근데 64비트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실행할 수 없어요. 최근 루머를 보면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터넷 영상, 문서 작성 이런 것은 괜찮게 할 수 있지만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동영상 편집을 하거나 이러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좀 느려요. 유튜브 영상은 4K까지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성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성능을 이야기하기에는 게임 테스트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하지만 얘는 ARM 기반이기 때문에 설치는 할 수 있어도 게임은 대부분 실행이 불가능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우리의 민속놀이 머스비디오 스타 정도는 가볍게 돌아가요. 하지만 인터넷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 오피스로 문서 작성을 하거나 넷플릭스나 동영상 감상은 크게 답답함이 없을 정도로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체로 게임이나 무거운 작업은 PC로 하고 노트북은 들고 다니면서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서 작업 등을 하는데 배터리가 오래가고 얇고 가볍다 보니까 요즘 갤탭이나 아이패드는 두고 갤럭시북 S를 주로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이 제품에 들어간 프로세서는 대략 인텔 i5급 성능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ARM으로 포팅된 프로그램을 비교해보면 진짜 빠릿빠릿 타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추후 스마트폰 시장이 점점 커져왔던 것처럼 ARM으로 포팅된 프로그램이 점점 더 많이 나온다면 확실히 경쟁력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ARM이라는 것에서 이제 호불호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장점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 얘는 열을 배출하는 쿨링팬이었기 때문에 팬 소음은 전혀 없고 발열 또한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핸드폰보다 제품의 크기가 크다 보니까 발열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스피커는 하단 좌우 한 개씩 탑재되어 있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많은 노트북들이 좋은 품질의 스피커를 탑재한 게 많지가 않아요. 약간 울리긴 하지만 갤럭시북 S의 스피커도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갤럭시북을 써보니까 기존 노트북 라인이라기보다 스마트폰 라인에서 노트북을 만들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에 정식 출시되는 혜택입니다. 사전 판매 일정은 12월 2일부터 9일까지 삼성닷컴에서 단독으로 진행되며 사전 판매 단독 혜택은 갤럭시북 S 전용 멀티포트 어댑터 그리고 갤럭시버즈 선착순 500대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저만의 이벤트 코드를 넣을 경우 구글 기프트카드 3만원 그리고 텀블러를 하나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제 코드를 넣으면 3만원을 더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갤럭시에 이름을 달고 출시한 노트북은 이번이 처음인데 제품 자체는 디자인도 좋고 오히려 만족스러운 부분이 꽤 많았지만 ARM 기반의 윈도우 10이라는 것에서 확실히 타겟이 뚜렷한 제품으로 출시했습니다. 일반적인 노트북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돌리며 무난한 성능을 요구한다면 노트북 9과 같은 제품들이 더 좋은 선택이지만 문서, 인터넷, 영상, 비즈니스 용도로 가볍게 사용한다면 그동안 배터리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분들에게는 최고의 만족감을 주는 제품일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노트북을 밖에 들고 나간다고 하면 어댑터는 거의 필수로 챙겨야 했었는데 얘는 어댑터 없이 한 번만 충전해도 하루는 거뜬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노트북만 들고 나가도 충분해요. 이미 내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컴퓨터가 있고 서브용으로 태블릿을 구입하고 싶었지만 키보드나 문서 작업을 하기에 애매하셨던 분들에게 갤럭시북 S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리뷰는 또 이런 재밌는 것을 구했어요.